안녕하십니까. 박찬호 MLTV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국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방법에 따라서 국수를 분리할 때 소면, 앞면, 남면, 절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소면은 반죽을 길게 늘려서 막대에 감아 담긴 후 가늘게 만드는 국수고요. 앞면은 막국수와 같이 구멍이 뚫린 틀에 반죽을 넣어서 눌러서 면을 뽑아내는 국수입니다. 남면은 수태면이라고 하는데요. 반죽을 양쪽에서 당겨 늘려서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가늘게 면을 만드는 국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면은 칼국수와 소바와 같이 밀대로 반죽을 펴서 칼로 썰어서 만드는 국수입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절면의 반죽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즉 메밀칼국수와 메밀소바 반죽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밀식문화에서는 순천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막국수를 즐겨 드시면서 막국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샘밭회라고 하는 지역 명사들의 모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밭회 회원들은 평소 막국수를 애호하면서 춘천에서 막국수가 향토산업으로서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8회 세계 메밀학회가 열렸던 2001년 9월 1일에는 학회에 참가한 외국인 학자들을 샘밭 회원들의 이름으로 만찬에 초대해서 막국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메밀 음식을 대접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